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느 루푸스 초기 증상으로 진단받으신 여성분의 질문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1년 전쯤부터 손가락 관절염이 와서,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미 손가락 관절에 어떤 통증이 온 거죠. 그러다가 류마스 내과에서 검사를 받으러 왔더니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 항행항체가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1년 전부터 손가락이 아팠는데 결국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루푸스 또는 경화증도 약간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 한 번씩 피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항행항체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요, 이렇게 몇 개월 한 번씩 검사하면서 세부 항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체크해봐야 되고요. 어떤 염증 수치나 다른 루푸스 관련 증상, 다른 자가면역 질환 증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는 팔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팔목이 아프고 좀 저리다, 루푸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저리다, 저림 증상, 저림 증상 호소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손발이 저리다, 통증도 나타나지만은 이 저림 현상도 잘 나타나는 것이 루푸스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고, 왼쪽 팔 전체가 마취한 것처럼 저리고, 열감도 있고, 화끈화끈한 열감도 있고, 주먹 쥐려고 할때 힘이 안 들어간다, 이 무력감, 관절의 무력감.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지금 저림 증상은 좀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 것 같아서 불안하다. 루푸스의 어떤 특징이 이런 거죠. 증상들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피부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절, 근육, 신경, 혈관, 또 내부장기, 온몸의 전신 어떤 부위로 어디든지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 루푸스 증상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 불안하다고 이제 적어주신 거죠. 지금 주요 증상은 손가락 관절염입니다.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이 손가락 관절염 호소하신 분들 많고요. 입안이 심한 건 아니지만 피곤하면 수시로 헐어요. 입안에 구내염, 입안이 허는 증상 잘 나타나죠.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 구내염이 잘 나타납니다. 출산 후에는 온몸이 몸살결처럼 쑤시고 아파요. 수시로 그렇고, 대표 항액이 양성 나왔고, 겨울철 일하다 보면 저녁에는 얼굴이 좀 붉게 열감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비 모양 홍반은 아닌데 얼굴이 붉다. 루푸스라고 했을 때 나비 모양으로 전형적으로 홍반이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비 모양이 아니더라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이 양볼이 붉기만 하신 분도 있고요. 얼굴이 그냥 붉은기가 살짝 도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항행항체가 양성이라고 했는데, 양성일 경우 어떤 질병들이 양성률이 나타나는가? 루푸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경화증일 가능성도 높고, 혼화성 결체 조직 질환, 다발성 근염이나 피부 근염 가능성도 있고, 쇼그렌 증후군인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항행항체가 양성인 경우 많이 볼수 있고요. 임상에서 피부 경화증이면서 항행항체가 역과가 상승된 양성을 많이 또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루푸스 증상 초기 여성분의 사례를 보면은, 루푸스가 항행항체만 양성인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루푸스 관련 증상들이, 피부 증상, 신경 저림 증상, 그리고 손가락 관절 등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이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오래 방치하면 안 되고요. 또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었을 때 너무 장기간 복용한 것은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에 뭔가를 방해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기 증상일 때 빠른, 올바른,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서 적절하게 나와서 임상적 루푸스 관해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루푸스의 증상과 항행항체 양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